나만의 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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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고 어 이쪽으로 먹고 잠깐만요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먹자 하는데 아니 저희는 그때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내 생각도 많았어요 생각이 많았어요? 방금 무슨 카메라 워킹이었어요? 아, 뮤직뱅크 다 됐어 여기. 안녕하세요, 조에스트로 제재입니다. 백조의 호수 3조 찾아왔습니다.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? 기대해주세요. 자, 그러면 오늘 3조 주인공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? 원투 원투 스텝 모두 박자에 맞게. 아 잠시만요 준비물이 좀 많아가지고요 펴드 그리고 각도기 반갑습니다 니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Sing it with me now 어, 뭐예요 이거 뭐예요? 벌써 달라 저희가 지금 쪼 특집을 하고 있는데요 네. 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필살기 필살기 맞아요 필살기입니다 저 뜬금없게 좀 많이 알아요 10년차 이상만 가질 수 있는 연륜 무대 경험에서 나오는 그들만의 노하우 그런 점들을 저희는 쪼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장은요 Let me introduce 쪼입니다 여러 가지 손짓을 많이 하셨어요 네, 맞아요.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 그리고 연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그 시대에 되게 많이 하는 동작이긴 하죠 이게 그러니까 틈만 나시면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옛날엔 이런 거 참 많이 했는데요. 옛날엔 참 그렇죠. 많이 했는데. 그죠? 아, 잠깐만, 여기 또 같이 하신 거예요? 이렇게.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야, 이게. 몰랐어요. 다들 이것만 하는 줄 알았지. 나 여기 있어. 근데 그 데즐링 레드라고 기억하세요? 네. 현아 씨랑 같이 또. 징징. 네. 우리 코리는 오른쪽, 우리 현아 씨는 왼쪽을 해가지고 카메라에 딱 둘이 정확히 대칭을 이루게끔 맞추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서 그렇게 이렇게 맞추고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고양이 계보가 이거의 탄생 비하는 뭔가요? 단어가 크러쉬니까 뭔가 뭉개진다 뭐 이런 거니까 아~~ 네 이거요 이게 아니라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아, 저는 약간 그냥 고양이 뭔가 핥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정도 커트면 이게 더 이펙트가 되니까 근데 너무 멀리서 하면 그냥 큰 동작으로 쓸거나 네. 멀리서 하면 어떻게 바뀌죠 이게? 크러쉬 카메라의 어느 정도 사이즈냐 그래서 이런 사이즈면 좀 뭐 이렇게 여기 쓰든지 저기 아예 풀샷이면 아예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저는 무대를 여러 가지 보여주는 게 재밌어서 또 다른 거 준비하신 동작이 그때 생각나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? 총 뭐 이런 거 있었을까요? 아마 땡겨서 내려 총 때려오고 그냥 머리로 이렇게 슉 해서 이제 뭔가 어머 잠깐만 몰랐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슉 하면 이 정도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요 와 임팩트가 장난이 아니네요 이 머리카락 넘어가는 가르마의 그 각도까지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대로 멈춰주세요 그리고 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오, 이거 지금 그래 지금 이거야 오 120도야 오 그러니까 60도 여기가 60도로 되고 여기가 120도로 딱 되는 거야 180도 합치면 지금 소름 돋았어 두 번째 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니콜 씨의 아웃쪼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항상 아웃을 하셨죠 제가 그 녹음 담당이어서 이거 봐 아마 거의 다 제가 녹음을 많이 해갖고 이 루팡의 인트로 랩
그 아오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? 좀 그런 소스를 많이 썼었어요. 아우든지 아니면 뭐 아우든지 네, 그냥 그 정도의 느낌만. 저도 너무 했고 근데 사실 다른 멤버들이 했을지도 모르고 결국 쓰인 건 내 아오다. Maybe? 우리 가요대전에서 보이면서 거의 뭐 직각을 이룹니다. 각을 재볼게요. 오마이 굿이 가시 정확히 직각으로 정확히 직각으로 되셨다. 근데 같은 박자에서 한 번에 올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쭉 올라가야 돼요. 네, 이거는 오래 걸려요. 아... 탕이랑 이 반동이라는 게 오래 걸려요. 야 꼭 찌르는 거 하다가 담은 혹시 안 오셨어요? 담? 저는 한 번 그런 적 있었어요. SBS 인기가요 때였는데요. 제가 목을 제대로 안 풀고 This is mine 하고 너무 확 돈 거예요. 왜냐면 임팩트를 푹 줘야지 멋있으니까. 근데 디디디딕 소리가 난 거예요. 한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뒤부터 이제 되게 조심했죠. This is mine 요걸 하는데 요거를 요렇게 디디디딕 소리가 나. 머리로 이렇게 훅 치는 게 빨리 같이 이렇게 대충 하면 이게 되게 흐트러지면서 가니까요. 근데 힘차게 이렇게 가야지 머리가 한 번에 팡 가 보니까요.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는 얼굴이 다 보여요.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 수 있어요. 이렇게 하면 바로 돌아온다. 또 저희가 몰랐던 또 루팡에서의 우리 쪼 선생님들의 노하우네요. 뭐 루팡 인트로 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영어 랩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. 니콜 씨가 다 작사를 하셨는데 근데 이거 지금 진짜로 저작권 못 받으신 거 맞아요? 곡에 있는 분량이 아 그게 큰 분량이 아니어서. 아니에요. 지금 맘에 들면 같은 경우는 에세이예요. 에세이. 영어 영역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지문 수준으로. 저는 막 제가 저런 랩들이 들어가 있는 노래를 거의 안 들어요. 너무 쑥스러워서. 왜냐면 들리니까 자기는. 우리는 안 들리니까. 저는 랩에 소질이 없어서. 어머 무슨 소리세요? Sing it with me now! 유일하게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. 보면요, 허니 같은 경우는요. Oh my god. Hey baby, my little honey. 아, 자기는 날 구하기에서 여기로 천국에서 내려왔나 봐. 야 어떻게 이런 걸 쓰셨어요? 몰랐지? 다 몰랐지? 이런 내용인지 그냥 멋있는 영어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걸 시켰어요. 작곡가 오빠가 멋있게 들리니까 괜찮아. 느낌만 괜찮아. 느낌만 있으면 괜찮아. 그럼 허니도 지금 못 들으시겠네요. 아니 좋아하는데 걔 뭔가 저 이게 뭔가 저 이게 이쪽으로 허니 찍고 또 이쪽으로 먹고 잠깐만요. 그러면 이쪽으로 찍었는데 이쪽으로 흘러 먹는 거예요? 네. 이쪽은 지금 이쪽으로 먹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이쪽을 찍고 직각으로 흘려야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나만의 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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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돌아서야 돌아서야 허니 허니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. 의심 없으셨어요? 이거 딱 아 저희도 그때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. 이거 대해 생각이 좀 많았어요. 생각이 많았어요? 이게 뭔가 제가 그렇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. 이게 뭔가 가사도 그렇고 찍어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내가 조금 감정이입하기는 힘든 노래였다. 네. 거의 쪼르패서님께서 이게 뜻이 있다고 하셨거든요. 따봉? 이게 한 놈을 굵고 길게 러브 사인이라고 하시던데 한 놈을 좀 길게 만났지 이렇게 쪼르패서님의 의견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 다른 세계가 있나 봐요. 역시 아니죠? 다른 세계들이 있을 수도 있죠. 저희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해서 여쭤봤는데 역시나 아니었습니다. 지금 이 손짓을 활용한 쪼들이 있었다면요 다리를 이용한 쪼가 굉장한 게 또 있죠. 스카이 콩콩 같은 거 바닥에다가
니콜 패서님 보시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다. 이분. 니콜 씨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운동주하고 활발하고 아우도 굉장히 건강해. 아 맞아요. 저 운동 많이 해서. 높이가 거의 웬만한 서 있는 분들의 허리 이상으로 올라와 있어요. 신발이 무거워서 되게 애썼던 것 같아요. 게다가 신발까지 무거웠어요? 그냥 한번 연습할 때 저렇게 했어요. 근데 매니저 오빠가 그 계속 해 한 거예요. 나도 모르게 점프를 했더니 저렇게까지 크게 뛰더라. 이게요. 이 V자가 된다는 게 매번 똑같아요. 어떻게 매번 똑같아요. 아니 이게 진짜로 이렇게 이게 사람 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? 진짜로 이거 하시고 무릎 어깨 안 아프셨어요? 그런 노하우가 생겼었죠. 왜냐면 직각으로 떨어지면 무릎이 안 좋으니까. 어떻게 떨어지면은 그래도 괜찮았나요, 이게? 좀 이렇게 살짝 바운스 이제 이거 받아야 돼요. 이거 받아야 돼요. 아, 했다가 네, 살짝. 와! 이건 몰랐네.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. 진짜 이거를 몇 번이나 뛰셨던 것 같아요? 저걸 생각하면 이제 카메라 리허설도 있고 드라이 리허설도 있고 그럼 곡당 3번이면 하루에 그래도 9번이면 10번 했겠죠? 근데 이제 만약에 다른 무대들이 있으면 그 이상 갔겠죠. 만약에 행사를 뛰러 갔거나 뭐 하루에 저희가 3번 했으면 그러면 30번은 하는 거네요. 잠깐만 그러면 저거를 몇 주를 활동하셨죠 거의? 저희 그거 아마 한 8주? 8주요? 옛날에는 진짜 오래 활동했었어요. 8주 하면 480번. 그러면 한 500번을, 이 활동 때 500번을 뛰신 거네요. 어떻게 보면은? 금토일 것만, 지상파 것만 합하면은. 사실, 엠카라든가 다른 이제 프로그램까지 합하면. 쇼탱크. 그러니까 쇼탱크! 와, 쇼탱크 진짜 아무도 모르실 텐데. 전 알아요. 고마워요. 이번에는요, 비음을 쓰시는 게 좀 있으시대요. 약간 공기 반, 소리 반과. 아마 그때 좀 이제 코에 거는 식으로 노래를 배웠던. 코에 거는 식? 기억나세요? 비염 소리 많이 내면 코에 거는. 코에 건다고 말을 했군요, 표현을. 그러면요, 저기 지금 미스터에서도요. Hey, Mr. 마지막 이것도 연습하신 거예요? 아마 그건 막 뭐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아마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. 아, 그래요? 제가 힘이 들어가면 긴장하거나 그러면 아마 여기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. 그러면은 저희가 본 장면들은 긴장을 한 장면이었군요. 그럴 수도 있죠. 네. 살짝 그런 건 있어요. 너무 주목받는 거에 되게 긴장 많이 타요. 전혀 몰랐어요. 너무 멋있게 무대를 소화하시니까 긴장하는 줄을 전혀 몰랐는데요. 항상 무대 올라갈 때는 이제 내 세상이 최고다. 나는 그냥 베스트다. 이 마인드로 올라가야 한다는 이제 자기 암시. 이 순간만큼 난 최고다. 건강하다. 마인드가 건강하다. 쪼 2장인데요. How you made this joke? Keep doing their 발걸음. 또 우리 쪼에 있어서 되게 일가견이 있으신 우리 배윤정 쌤께서 배윤정 쌤의 투픽이 있죠. 우리 티아라 지연 씨와 니콜 씨.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춤을 잘 추신 거예요, 근데? 저는 근데 영상을 빨리 따는 스타일이에요. 안무를 배우면 영상을 먼저 봤고 그걸 복습을 몇 번 하고 가면 이제 네, 어느 정도 빨리 해요. 그래서 비주얼 메모리가 되게 좋아서. 재능도 있을 뿐더러 비주얼 메모리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배쌤한테 1대1로 나는 연습, 춤 연습도 배울래. 라는 걸 하면서 점점 노력들이 쌓여가서 우리 오늘의 니콜님이 온 것 같아요. 이렇게 저희가 쪼들을 쭉 얘기하고 어떻게 이게 쪼가 완성이 되었는지 그 과정까지 좀 들어봤는데요. 제 3장은요. Let's do it, 쪼! 황홀경 타임을 한번. 어떤 타이틀이 좋으실까요? 아, 헤라클레 쪼 마음에 드세요? 헤라콜 쪼 할까요? 헤라콜레 쪼! 쪼. 저희 니콜 씨는요, 그 누구보다 건강한 쪼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. 저희가 헤라클레 쪼! 라는 타이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
조 니콜님 이렇게 피나는 노력과 연습 그리고 열정으로 완성된 니콜의 황홀경은 과연 무엇일까요? 만나보시죠. Let's go! Let's do it, Joe! Wow. 일단 오늘 쪼 특집으로 저희와 쪼에스트로와 함께 또 만나본 소감 여쭙고 싶어요. 네,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오, 감사해요. 세상에. 오, 세상에. 너무너무 지금 충전하고 갑니다. 쪼에스트로는 쪼를 만날 때마다 더 새로워지고 더 길을 얻고 원기를 충전해가는 집에 갑시다. 헬라 백조의 호수 3조로 들어와 주세요. 가라클레 주어. 제가 레전드입니다.